네,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정웅 선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선임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제 투표는 잘 하셨나요? 네, 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바빴었는데 네. 제가 항상 대선 시즌이 되면 이제 미국 시장 점검도 이제 중간 점검도 고위님들께 많이 자료를 또 제공했고. 대선 관련된 이제 동향들, 국내 시장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주도 좀 바빴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국내 매매하면서도 관련 수혜주들도 눈에 좀 띄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먼저 중국부터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오늘 주요 지수 간만에 상승 크게 나왔습니다. 예, 상해 종합은 1.2% 상승한 3,296포인트, 네. 심천은 2.1% 상승한 2,160포인트, 그리고 항셍은 1.2% 상승한 2,89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전일자에 네. 중국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네. 그 미국 쪽에서 국무부에서 규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러시아를 돕는다면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심천이 -5%까지 하락하는 상황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세는 오늘 좀 유입이 됐고 일단 단기 유동성 공급이 좀 최근에 좀 제한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앙재정부에서 잉여이 1조 위안을 납부를 한다. 이게 이제 지급 준비율로 따지면 50bp 인하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잠시 제가 채팅창을 좀 봤는데 아예 그냥 조진웅 검사 이렇게 돼버렸네. 아니 지금 우리 글로벌 라이브 부장검사님 팬덤이 장난이 네. 아니게 댓글이 지금 부장검사님 보고 싶었다. 검사님 네. 너무 샤프하시다. 지금 팬덤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네. 팬덤을 벌써 형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빠르게 자리 잡으시다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업종이 좀 상승했나요, 그러면? 일단 이틀 전에 보시면 규주모태주가 실적이 네. 좋게 나왔어요. 월간 실적은 원래 발표하지 않는데, 네. 이제 1, 2월 실적이 미리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나왔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통이, 야오미컨더 이제 실적 호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주요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이 다 상승을 했고, 이제 그 전기차 관련 섹터들도 이제 보조금 지원 관련된 논의들이 좀 양해 때 있었던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뭐 중국과 별개로 대만 지수가 2%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TSMC가 좀 큰 폭이 좀 상승이 나왔고 이게 이제 TSMC가 2월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네. 사실 이제 TSMC 투자하신 분도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작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제가 TSMC가 크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중간 점검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약간 시즌성이 있어요. 영업일수가 적으면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2월 실적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홍콩 시장도 한번 간단하게 네. 브리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콩 시장 네. 이제 전기차, 제약, 바이오, 태양광 전체적인 강세였고요. 이제 당연히 유가가 크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유가 하락으로 정유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샤오펑이나 리오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3월까지는 실적이 네. 이미 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4월부터가 진짜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 관련돼서도 간만에 상승이 나왔고 뭐 물론 악재 요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뭐 큰 이제 하락을 하고 또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이제 변동성이 좀 엄청 많이 커졌는데 혹시 유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어제 심천이 -5% 이상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5%요. 네. 예. 좀 낙폭을 좀 회복을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이제 관련된 전쟁 관련된 이슈 그래서 제재가 가해지는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금리가 이제 임박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조 쪽에 대한 안 좋은 스탠스들 그리고 1분기 실적 기대치 하회 등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2월까지는 유동성 공급이 양해 직전까지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 3월 들어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에 FOMC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지켜보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겠다는 좀 스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LM
LME에서 니켈 선물이 가격이 이틀 사이 230% 급등을 했고요. 아, 엄청났죠. 예. 아니 근데 니켈 가격은 왜 그런 거예요? 이게 230%. 당연히 이제 러시아 쪽 영향이 큽니다. 러시아가 네. 이제 생산의 9%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당연히 이게 일시적 수급 현상이 더 가해졌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중국의 이제 칭샹 그룹이 숏 스퀴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해징을 한 18,000불에서 19,000불 정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10만불까지 이제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급하게 해징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급하게 허겁지겁 이제 숏을 청산하다 보니 이 부분들이 이제 크게 좀 작용을 했고요. 이제 거래를 좀 무효화 시킨다는 언급도 있었고 이제 니켈 거래를 좀 정지시킨 이후에 네. 11일부터 이제 거래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 이벤트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일주일 만에 올라간 상승폭이 3년 2개월 동안 올라간 상승폭과 같거든요. 더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NCM 계열이잖아요. 하이니켈 쪽이 주력인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걸로 봐요. 왜냐하면 중국, 호주, 남미 쪽에서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니켈 같은 경우는 2024년 정도가 되면 이제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정도부터 계속 고착화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사실 이제 팔라듐 같은 경우 러시아 사태 일어나고 나서 굉장히 좀 급등했던 케이스인데 얘네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내연기관 쪽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 뭐 화우코발트나 코메이 같은 기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들이 좀 전일 이제 중국 시장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짧게 첨언하면 방금 전에 이제 중요한 부분 나온 중에 하나가 숏 스퀴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마도 뭐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이 또 낯선 분들이 있으니까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숏이라고 하면 이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익이 날 수 있도록 반대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하면 매수해서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그걸 숏 커버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숏 쳐놓은 포지션을 손절매하느라고 숏을 매수해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니켈처럼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 매도자 많이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사야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숏 커버링을 하려고 하면 거래가 말라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면 가격을 엄청 올리면서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숏 스퀴즈라는 거고 네. 이번에 니켈 시장의 주 원인이 됐던 게 숏 쳐놨던 걸 커버링하는데 거래량이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매도자도 이제 매물이 다 소진돼 있는 상태에서 네. 매수자가 급하게 사다 보니까 숏 스퀴징이라고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숏 쳐놓은 사람들은 숏 스퀴징하면서 가격 올리면서 이렇게 사면 최악의 패를 만난 거죠. 숏친 사람들이 이제 된통 당했다 막 이렇게 공매도가 이제 당한 거죠. 그렇죠. 공매도 친 사람들이 된통 당한 거고 물론 이번 케이스는 가격 하락에 베팅했다기보다는 해지 목적이 했지만 어쨌든 해지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숏 포지션이 너무 많았던 거고 이게 이번에 시장을 교란시킨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수급적인 노이즈가 생기면서 급등한 케이스라서 사실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 니켈 시장 이번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흥미진진했죠. 야, 정말 참 230%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네. 네. 일단 뭐 네. 네? 사셨나요? 니켈. 니켈 가지고 계셨나요? 가지고 아,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 참.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한번 저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의미를 네. 좀 드는 거는 기술적 지지선을 좀 지지했다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네. 일단 상품 시장 안정 때문에 반발 매수 유입되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S&P 500은 2.5% 상승한 4,277포인트 그리고 다우지수는 2% 상승한 33,286포인트 네. 그리고 나스닥은 3.5% 상승한 13,25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안 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대화 가능성, 이제 4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오늘 우리 시장까지도 좀 온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일단 그 다음 주에 16일에 있는 FOMC 그리고 오늘 그 ECB 쪽에서의 그런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BOE 그리고 BOJ 다음 주에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이제 전반적인 스탠스를 보면 덜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또다시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이제 유럽 쪽에서의 먼저 스탠스가 좀 완화적으로 나온다면 네. 아마 다음 주까지 좀 온기가 좀 돌 수도 있어서 이제 거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예. 긍정적인 장을 좀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달러를 대규모로 매수했던 거는 네. 이번 구간처럼 엿발상 투자가 1년에 한 번 오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까? 네. 지금? 왜냐면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3월 FOMC 이후에 실적 장세로 가고 네. 6월 FOMC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4분기에 오히려 이제 QT나 네.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이제 중첩적인 그런 위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좀 이제 실적 장세로 가면 이제 펀더멘탈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스마트 머니들도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좀 크게 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 뭐 유가 때문에 뭐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에 당연히 유가는 네. 크게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이제 어제 좀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일단 돈바스 지역에 따른 이제 독립 언급이나 이런 우려가 아직도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그래도 화해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또 이제 내용들도 좀 있었고 네. 이제 추가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추가로 UAE 쪽에서 OPEC 국가들에게 생산량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 같은 경우는 OPEC 플러스가 요청을 하면 증산하겠다 조건을 걸긴 했지만 네. 이런 좀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 국가들의 이제 증산 노력은 이전과 다르게 처음으로 나오는 액션이거든요. 이란 핵 합의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하락도 있었지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자면 러시아가 수출 중단했던 물량만큼을 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상향에 따른 이제 상방에 따른 이제 포지션이 수익 실현 단계에 한번 왔다. 이런 단계는 한 번 정도 내려오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방향을 또 트는 경우가 좀 다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일단 S&P 500과 유가의 상관관계를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2008년과 2012년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에 어떻게 영향이 있냐면 13% 정도에서 9.7%로 악화를 시켰고요.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는 13.5에서 12.3%까지 그래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P 500의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와 국제 유가의 상승폭과 기간에 어느 정도 반비례해서 이제 이익에 좀 영향을 미쳤었다. 네. 그리고 마진 악화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피해주에 대한 그런 이제 보유 종목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익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IT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등은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도 양호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아, IT도 예. 네네. 같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가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으로 단기 오버슈팅 영향이 좀 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레벨 자체가 예전에 그 뭐 쿠웨이트 침공이라든가 아니면 70년대 오일 쇼크 레벨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90년 이후에 가장 큰 백오대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화물 가격보다 단기물이 더 올라왔던 부분이고 네. 과거에 2년 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초입 국면에서 마이너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때는 이제 극단적인 콘텐코 상황이었고 네. 결국엔 나중에 회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회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이제 국제유가에 대해 더 추가로 뭐 150불, 200불에 대한 전망들도 있지만 지금 정도에서는 한번 좀 진정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가 엄청 많이 떨어졌을 때 네. 야 이거 이상 더 떨어지겠냐 해가지고 저는 샀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이너스 가서 엄청나게 하여튼 유가가 사실 이게 변동성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되게 많이 커서 네. 이게 투자가 정말 만만하지 않고 저도 지난 10년간 그 가격 내려가고 올라간 건 다 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100불에서 27불까지 내려간 것도 네. 봤고 네, 또 27불이 또 80불 갔다가 이번에 또 120불 가는 거 봐서는 네. 변동성 엄청나죠. 이번에 니켈 관련돼서 유가랑 비교해야 되는 게 그 당시는 이제 기초자산 0까지는 가진 않았거든요. 네. 인버스 투자로 보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니켈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네. 이제 기초자산 일부 ETN 같은 경우는 또 이슈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좀 벗어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좀
유가는 좀 안정 추세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혹시 뭐 조금 업데이트 해 주실 좀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혹시? 이제 그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 16일을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때가 이제 이자에 대한 만기, 네. 만기가 아니라 이자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경험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이제 98년 위기가 97년에 신흥국 시장,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IMF 사태까지 갔었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발생을 했었고 이제 러시아 쪽으로 전이된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은 인위적인 이제 디폴트 상황인 거잖아요. 경우가 좀 다른데 네. 그 당시 유가가 대략 10불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30불 정도니까 네. 이제 이런 체력 자체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일단 그 이제 지금 3월 내 이자 지급일이 지금 16일, 21일, 28일, 31일 정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게 작년에 홍다 사태 때 너무 유사하잖아요. 이자 지급 이제 된다 안 된다 네네,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글로벌 시장 전체가 요동을 쳤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라토리엄을 하더라도 이제 금융 시장을 전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알리안츠나 아니면은 이제 블랙록 이제 골드만삭스들이 이제 이스포자 가장 큰데 이스포자 가장 큰 알리안츠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금융 쪽으로에 대한 뭐 전이나 뭐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부 이제 해외 운용사 쪽에서 뭐 우크라이나 그리고 뭐 러시아 채권 매입에 대한 뭐 엿발성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독립국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금융 지원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들어올 거고 네. 어떤 형태로든 뭐 채무 조정 과정 일정 부분 탕감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액면가가 뭐 지금 20% 내외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두 국가 모두 이제 그만큼 만약 시장이 안정됐을 때를 가정해서도 뭐 일부 좀 관망을 하는 이제 예측을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부정적 시각보다는 그래도 중립적 시각을 좀 유지하고 좀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러시아 디폴트 관련 노이즈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봐주시는 거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요즘처럼 시장 조금 흔들 때는 우리 부장검사님처럼 좀 안정적으로 시장을 또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또 위로가 되고요. 오늘 제가 댓글창 보는데 우리 부장검사님 뵈러 압구정 더블님 찾아뵙겠다 이런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있으셨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가실 때는 두 배, 세 배 더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VIP로 꼭 잘 모셔주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네. 개인적으로 압구정 센터에 계시니까 네네. 지금 만약에 선임 매니저님께서는 지금이 좀 기술적인 어떤 받는 구간이다 네네. 이렇게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미래에셋 네. 거기 지금 센터에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이미 대기 자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최근에? 그래서, 예. 이제 환전을 먼저 진행을 유리하게 좀 했었고 네. 지금도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배분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이제 지금 글로벌로 보면은 가장 저평가돼 있는 아니면 이제 예전부터 원래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의 상황을 뭐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비테크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워렌 버핏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뭐 일부 은행주와 뭐 잘 네. 아시겠지만 네. 필수 소비재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그 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경험상 보면 크게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기회로 굉장히 좀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수분들. 예, 맞습니다. 고수분들은 지금 산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어떤 뭐 시황, 뭐 앞으로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잠깐 네. 뭐 언급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EU 쪽에서 에너지 계획 수정이 있었습니다. 뭐 네. 러시아 쪽에서 가스 연내 수입의 3분의 2를 감축을 하고 2030년 이전에 전량을 금지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제 2030년까지 투자를 보면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3.3배 그러니까 태양광은 2.6배 수준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와서 언급을 했던 게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컸듯이 이제 이번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라 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 뷰고 일단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지난주에 그 언급해드린 대로 2월 달에 제가 뭐 이번 달에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 관련돼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상과 다르게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제도권에 이제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좀 눈여겨봤던 거는 가상화폐를 다루는 중앙은행 설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좀 탈중앙화를 하려고 아니죠. 하는 건데 네. 이런 집권하죠.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은 어제 환호를해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고 이제 일단 그 뭐 소비자 보호부터 해서 굉장히 여섯 가지 주안점이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일반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를 포함해서 뭐 이렇게 체계를 잡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일단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제 우리가 항상 보던 블럭이나 페이팔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아마존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기술제 좀 훈풍을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항상 뭐든지 키포인트가 되는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단기 변동성은 연장되겠지만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노이즈보다는 경기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 EPS 상향, 그러니까 2013년 이제 하반기 되면 2013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또 될 거잖아요. 네.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이익에 대한 성장이 살아 있다면 우리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좀 여유 있는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선호하는 이런 좋은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크게 또 시황과 마지막 이제 의견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또 좋은 시황으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마켓 브리핑 좋은 뉴스들 다 전달해 주셨고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클로징 멘트로 물극필반 어떠한 것이든 그게 다르면 반전한다는 코멘트로 마무리했었는데 다행히 또 유가가 10% 이상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은 약간의 한도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오늘 그 저희 부장검사님께서 비슷한 의견 전해주신 것 같고요. 시장이 약간 안정 찾아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다만 여전히 중국은 조금 저희의 대응 난이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2부에 김경호 의원님 모셨으니까요.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중국 대응 전략도 깊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